사람은 살아오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배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지식이란 게 있잖아요. 그걸 통해서 어떤 분위기나 사물을 봐서도 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는갑다.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. 뭐 그런 걸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직감이라고 하죠.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한 직감이 와요. 어떤 직감이 오냐면요. 살던 분이 오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. 살던 사람이 다 암에 걸려서 죽었대요. 이 집에서. 뭐야? 여기 못 들어가겠는데. 여러분들, 여기가 주인이 만약에 관리를 하면 저 사체는 당연히 치워야 됩니다. 저거. 무슨 무당집 같은 느낌이 든다. 근데 무당집은 아니었어요. 내가 볼 때는 무당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당집은 아니었어. 저기 여러분들 책상처럼 보이죠? 책상. 아니 그 책상. 아 책상이 아니고 그 책상 위에 책꽂이. 책꽂이가 보이죠, 지금? 보이는데, 그, 대각선 오른쪽, 끝에 대각선 오른쪽에 보면 여자 얼굴이 하나 보일 거예요, 아마. 잘 보시면 여자 얼굴이 하나 보일 겁니다. 굉장히 젊은 나이에, 돌아가신 것 같아요.
뭐 움직인다, 움직인다. 근데 저 여자 형상이 있잖아요. 제가 다음 부여 하면 저 형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, 저게. 오우씨, 지네. 좀 그렇다. 힘을 빼고 저는 눈을 감고 있어요, 저는. 오셨습니까? 눈을 사실 감고 있어야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제가 잘 느낄 수 있어요, 지금. 예스로 가는 것 같아요, 지금. 이 집에서 사망하셨나요? 예스로 확실히 가. 예스로 확실히 가, 지금. 예스로 확실히 간다, 지금. 혹시 암으로 사망하셨나요?
암으로 사망하셨나요? 너무 미세하게 움직였는데, 노어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. 아니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나요?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나요? 예스로 가는 것 같아요. 예스로 가는 것.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예스로 갑니다. 이건 좀 많이 움직여요, 다른 것보다.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물어보니까 예스로 가세요. 돌아가신 분이 30대 여자분이죠. 이거는 또 애매하게 얹었는데 예스로 가는 것 같아요. 좀 애매한데 이거는 제대로 안 가는데 좀 전에보다. 예스로 가는 것 같아. 잠깐만요. 예스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. 게임을 끝내도 되겠습니까? 너으로 간다. 너으로 간다. 아니오로 간다. 머리 아파, 갑자기. 죄송하지만 게임 끝내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움직임이 애매해.
오. 지금 의자보드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 집에서 사망하셨나요? 그러니까 외수 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.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나요? 하니까 노우라고 한 것 같아. 아니요라고 한 것 같아요. 보니까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나요?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스 쪽으로 했어요. 그 한 대답 그 좀 대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. 그게 대답하는데 예스로 간 것 같은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. 그게 그리고 30대 여자입니까? 이 질문도 이거는 되게 애매했어요. 이게 한참 동안 안 움직이다가 예스 쪽으로 간 것 같아요. 오셨으니까 물어볼 때도 시간이 대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. 이 집에서 돌아가셨나요? 하니까 yes. 암으로 돌아가셨나요? 하니까 no, 아니요 쪽으로 쏠렸고요.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나요? 하니까 yes로 갔어요. 30대 젊은 여성이었어요? 하니까 yes 쪽 간 것 같아요. 이거는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다가 yes 쪽으로 좀 쏠린 것 같아 보니까요. 제 생각인데 침대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. 침대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. 이건 제 생각입니다. 그냥 이거는 혹시 침대에서 돌아가셨나요? 하니까 침대에서 돌아가신다. 이 질문을 못 하겠어.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못 하겠어요. 여기 안전모가 버려져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안전모가 왜 버려져 있을까 이게.